조우지 마주원입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림 장미를 하나로 말고 앉아있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서 지금 보여드리려고,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. 이 그림은 이제 한국화 구상 계열에서 수목 계열 그런 데에서 채색으로 아니면 구상에서 반추상, 추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볼수 있어요. 이 그림 설명하겠습니다. 이건 지금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맑은 물을 장미한테 주기 위해서 이걸 맑은 물을 그려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이끼 낀, 아주 뭡니까? 무슨 녹조라고 하지? 그러니까 그거 같은 느낌도 들어요, 들긴. 그렇지만 이 장미가 먹고 있는 물은 아마 맑을 겁니다. 그런 생각으로 그렸고, 물론 이게 이제 구상 계열이면 여기 그림자도 해야 되고, 그래요. 이 얼굴도 명암처리가 잘다돼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어쩌면 반추상의 구상보다는 좀 오히려 그리기 편리하지 않을까. 뒷생을 딱 맞지 않게 해도 되고, 명암, 관계, 스케치 이런 걸 사실하고 똑같이 하지 않아도 돼요. 반추상 오히려 사실하고 똑같이 하지 않아야 반추상, 추상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, 제 얘기를 하고서도 제자랑은 아니지만, 그러니까 뒷생, 명암처리, 농담처리 이런 걸 구상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. 이거는 좀 발상 이런 것이 어렵죠. 작상. 얘기 자꾸 길어지니까 그만 끝내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